사도행전 21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2장 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네, 교독으로 보도록 합시다. 21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같이 크게 부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당한 이 사건들이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늘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당하는 그 어떤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오해를 하면은 그 오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뭐든지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올라가니까 그 뭡니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율법적 결례를 지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그렇게 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바울은 스스로도 자기도 뭡니까 할례도 받고 또 율법적인 그런 규례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하냐 오해를 해가지고서
율법을 폐하고,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모세의 법을 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보세요. 27절에 이레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부터 이 에베소 쪽에서 온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좋지 않는 감정이 결국은 바울을 곡해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모세를 폄훼하고 율법을 없이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니까. 근데 바울은 실제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율법은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기능이 죄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이 죄 아래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율법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서 계속해서 뭐 하느냐. 죄를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이 큰 소리를 하는데도 그러네. 소리는 똑같은데 이제 에어컨 소리 때문에 따라. 그렇죠. 에어컨을 끄세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자칫하면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아는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천지를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란 말이죠.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난 자지요.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날 것 같으면 내 몸뚱이는 이게 늘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이 몸뚱이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죄라는 것을 규정해줘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율법을,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를 고발해 주냐면 죄인됨을 고발을 해 줘야, 그럼 죄인됨을 고발해 주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선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그죠? 심령 골수와 관절과 미신령 골수, 이건 뭐냐? 우리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죄를 드러내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또 뭐냐? 그 죄로 드러내게 되면은 그 죄로 드러냄을 당한 사람은 뭐하냐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의 끝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적 자꾸를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게 한절 한절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지키신 분이란 말이죠.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뭐를 당한다? 정죄를 당할 수 밖에 없죠. 그죠? 정죄를 당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이죠. 끊어진 사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라고 줬느냐 하면은 예수를 만나라고 줬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산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온전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 그렇게 지킨 것을 가지고서 의롭다고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했다 그러거든요. 너희가 모세의 말을 오해했다 그러거든요. 율법은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율법적 요구를 이루실 분이 오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율법을 없앴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 바울을 폄훼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율법을 없애버리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몇 절에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20절 같이 봅시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는데 수만 명이 있는데 다 뭐 한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죠. 이 말이 좀 모순되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 중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수만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하루에 뭐 5천 명씩 3천 명씩 이렇게 회개 일어났잖아요. 그 수만 명 있잖아요. 그게 다 신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수만 명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존의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틀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그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각각 각국의 언어로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각국의 언어로 듣더라 이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 이 말이 참 어려운데 잘 이해하세요. 진짜 육적인 유대인 같으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각각의 언어로 듣더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다 듣죠. 유대인들이 제가 한국말 설교 미국에 가서 LA 가지고 한국말 설교할 것 같으면은 한국 사람은 다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굳이 아프리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말만 하면 한국 사람 알아먹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까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올라온 그 유대인들이 16개국인가 되는 그런 그 각국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그들이 다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예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16개국을 온 세계로 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온 세상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이야기를 들어먹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것을 일컬어서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 치는 작업 있잖아요.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다 인을 치는데 1만 2천이 그래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이 나중에 그 같은 그 7장에서는 뭐하냐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천하 만국과 각국과 방언과 각 족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 그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들에게 지금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데 그 뭡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까 다 율법에 욕심 있는 자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속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볼 것 같으면 복음은 누가 핍박을 하느냐 하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해요.
외부인이 핍박을 안 해요. 자꾸 우리 자꾸 외부인이 핍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누가 이 저 세상 사람들 핍박해요? 핍박 당해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 핍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나 부처나 뭐 하나 각기 자기 종교 가지고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핍박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럼 누가 핍박하냐?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한단 말이죠. 왜 핍박해요? 지하고? 다르니까. 자기하고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전하고 창세의 언약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단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누가 이단이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뭡니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의의는 따로 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의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쪽에서 의의를 만들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준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누가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속에 있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뭘로 말하냐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의 기준이 있어. 그게 곧 뭐냐? 착하게 사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말이요. 나쁜 짓 안 하고 남보다 좀 착하게 사는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거룩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왜 그러냐? 죄인에게서 발생된 것은 전부 죄이지 거룩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분 안에 있으면 거룩이 된다니까. 거룩하는 거룩. 그것을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문에다가 그걸 발랐겠어요? 어린 양이 피를 발랐겠어요? 문에다가 피를 발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이 곧 뭐냐? 거룩된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납니다?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발려진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뭐를 짓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고백이 구약의 그 출애굽기로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문에다가 어린 양이 피를 발라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 발라 있는 것 속에는 그 집 안에는 깡패도 구원을 받고 노름쟁이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구석 안에 있는 인간들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깡패가 있든 도둑놈이 있든 뭐 잡놈이 있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 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다 착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 착해져야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죠.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 잡놈들이 있었죠. 그죠? 아주 엉터리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저렇게 부정한 것들이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내가 쫓으라는 의미는 그 사람 잘라내서 지옥 보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음행을 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교회가 거룩한 집단인데 그런 음행한 자들을 방치하면 되겠느냐? 그걸 용납하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단서를 하나 달아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지고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그런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간다 할 것 같으면 그럼 행위 구원이 돼버려요. 행위 구원이. 그럼 음행 안 하면 구원받고 음행하면 저주받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행위 구원이 돼버린다니까.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상대를 하지 우리와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뭐냐? 본능 속에 우리 본능 속에는 뭐가 있냐? 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 속에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은 뭐냐? 계속해서 자기 꼬라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뭔가 잘한 거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못한 거 있을 것 같으면 숨어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법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 법을 격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곧다우로 가지 말고 너는 너 꼬라지 보지 말고 예수 의지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예수 의지해서 나가라 그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말씀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많이 보란 이유가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말씀을 모르면 절대 죄인인 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여러분들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켜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해서 제사를 지내야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 사람도 오해하기를 바울이 율법 폐기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니야 폐기 안 했다니.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오해를 하는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정나고 목사는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저 예도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불이 말해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은 꼭 뭐하냐? 그러면 그 정나고 목사는 어떤 저 성도들이 어떤 그 삶을 간과하고 말이죠. 개판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내가 언제 개판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죄인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다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 지키지 말고 뭐 헌금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건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지. 다만 제가 가르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했다? 의문에 쓴 뭐를 했다 그래요? 쓴 증서를 뭐 했다 그래요? 도말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의문에 쓴 증서를.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조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 말 뜻을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안 해도 되는 것을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다니까 율법의 요구를. 그럼 그 율법의 요구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까 너는 죄인으로서 사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당하셨다니까요. 우리 대신에.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사형시키려고 준 율법을 가지고서 자꾸만 거기에서 뭐를 영생을 얻는 것을 자꾸만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까 그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울이 율법을 폐기했다, 성전도 없었다, 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시비를 붙어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갔더니까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느냐,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옛날에 요 전에 저 뭡니까 바울이 한번 저 예루살렘에 올라온 적이 있죠. 이전에 바울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가가지고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 선교 보고를 하고 올라갈 때 아마 그때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드로비모라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때 그 바울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오늘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해가지고서 지금 바울을 지금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치권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로부터 지금 뭐가 돼?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은 뭐하냐? 로마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뭐가 있느냐? 자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종교적인 종교법으로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전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볼 것 같으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 거는 건 뭐냐. 바울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방인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성전 안에 들어왔다. 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거룩한 곳에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쫓아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을 하잖아요. 문을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놔놓고 바울을 내쳐가지고서 그 뭐하자.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막 지금 죽이는 거예요. 현장이 직결심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서 천부장이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살려내죠. 그죠? 살려내가지고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와가지고서는 어디 터지고 있는 그 바울을 붙잡아가지고서는 결박을 해가지고서 다 데려가는 거. 이래 놔두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귀하를 가지고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 벨릭스 총도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어떻게 개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 바울의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답니까. 그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산지사방으로 기독교인들이 쫓겨가는 그런 일들이 단초가 돼요.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실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것은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일으키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이래가지고서 화재를 일으킨 건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가 완전히 박해가 일어나 산지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좌우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들이 하나의 총매 역할을 한 것은 맞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성전문 걸어 잠그고서 그들은 바울을 핍박을 하고 했을 때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격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있던 그 이 신앙관이 성전 그들은 율법은 뭐 하느냐면은 자꾸만 공간을 분리를 시켜가지고서 거룩과 세속을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정한 장소는 거룩한 것이고 정하지 않은 장소는 비거룩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에 뭐 구약에 볼까 하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는 그 자리는 뭐가 되느냐? 거룩한 곳이 돼 버려요. 성막 위에는 비거룩이 돼 버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느냐면은 장차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오는데 그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분만 거룩한 분이고 그 외에는 모두가 비거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줬단 말이죠. 자, 그 성막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죠. 모세가 어디서 보고 만들었어요? 하늘의 식양을 보고 만들었죠. 이건 히브리서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보시라. 자, 봅시다. 9장을 봅시다. 9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10절까지 봅니다. 10절까지. 자, 같이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권향약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궤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은 과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8절부터 잘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 비우니 이에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있으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신이라 그러죠. 그럼 모세가 지금 이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을 보고서 제사를 줬잖아요. 그 성막 제도를 줬단 말이죠. 근데 요것은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죠? 개혁이라는 거 뭡니까? 진짜가 오면 가짜가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 성막을 맡아 있는 이 성막 자체는 곧 뭐냐? 장차 이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올 때까지만 여기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 자체가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지면은 성막 세워진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돼버리고 성막이 없는 곳에는 뭐냐? 비거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어느 쪽에 가든지 성막만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죠. 성막만 안 치는 자리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성막 이쪽으로 옮겨지면 여기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여기는 비거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이것은 그 무엇을 상징하느냐? 장차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오시면은 그 성막 자체는 거룩이잖아요. 거룩. 성막이 있는 곳은 뭐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죠. 성전이 거룩한 곳이죠. 그럼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일 것 같으면 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은 거룩한 분이 오겠죠. 거룩한 분이.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분이 있는 그곳이 곧 뭐가 되느냐?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이 거룩한 곳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예수 안이.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뭐냐? 율법적으로 뭐 하느냐? 성막, 성전 안은 거룩한 것이고 성전 바깥은 비거룩한 것이 맞아요. 성전 그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참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수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신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의 신분으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뭐냐?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알고 있던 성전 개념을 그들은 고수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 그런단 말이죠. 거룩한 곳에 진짜 거룩이 들어갔는데 가짜 거룩이 진짜 거룩을 받아내지 못하고 뭐 하니까 배척을 해버리죠. 배척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재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재현을.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차원에서 바울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누가 배척했느냐?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핍박하는데 그들의 주장의 논리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표현한 성화주의자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성화주의자들은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 유대인들의 중에서도 수많은 믿는 자들 중에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라. 그들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하나 모르겠다, 지금.
복음은 항상 어느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면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 설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형제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서도 누구를 핍박했느냐, 이삭을 누가 핍박하냐, 이스마엘이 핍박하듯이, 야곱을 누가 핍박하냐, 에서가 핍박하듯이, 요셉을 누가 핍박했어요? 형들이 핍박했죠. 항상 그 구조로 간다니까. 남쪽 유다를 누가 핍박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핍박하죠.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항상 이면적 유대인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표면과 이면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표면이고 뭐가 이면이에요? 이면은 곧 뭐냐? 표면은 뭐냐? 나타나는 것이고, 이면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치?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예요? 예수지요. 예수. 왜 예수가 성전이냐면은, 성전은, 성전에 기능이 있어요. 그럼 성전 기능이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화목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냥 화목 이루어집니까? 중간에 뭐를 놓고 화목 이루어집니까? 중간에 뭐를 놓고 화목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희생제물, 흠없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곧 뭐냐? 장차 흠없는 한 분이 와가지고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개혁할 때까지는 계속 그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 그 진짜 제물 되시는 분이 왔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지키는 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죠. 그걸 고집하면 안 되죠. 10장 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보세요. 1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몇 절까지 읽는가 하면은 10절까지 읽으세요. 10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 차지하지 아니하시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 이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이다?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죠. 요 이야기가 결국은 율법으로는 온전해진다 안 해진다? 안 해지죠. 율법으로는 온전해지지 않는다.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율법으로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뭐냐? 온전해질 수 있는 한 분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적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보내주는 그를 믿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그럼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럼 이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율법 지킨 건 난 뭐가 돼버리냐. 그러니까 뭐하냐. 바울이 율법을 없앴다 이렇게 자꾸 곡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뭐냐면은 자기 쪽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내가 지켰잖아요. 그죠? 내가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 지켜가지고서 의로워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뭐가 부정이 되어버립니까? 내가 부정이 되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 탕자 비유했을 때 마다들의 잘못된 모습들은 뭐냐?
마다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다 마일리 쌓듯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그 의견이 대립이 될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뜻과 자기 뜻이 딱 충돌이 일어날 때 마다들이 뭘 끄집고 들고 와요? 지금까지 차곡차곡 저축해놨던 마일리지? 그거 들고 나오죠.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거 들고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왔던 게 그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단 얘기냐? 응? 그러니까 그게 부정당하니까 싫은 거예요. 진짜 보세요. 하나님 백성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그걸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는 원래 정답은 요것은 그림자로 줬고 요걸 통해가지고 요 진짜를 보라고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뵙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감사해야 되겠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 껍데기 가지고 있었구나. 껍데기 가지고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아,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알려주니까 자기 그 아르게 준 것이 결국에 뭐냐? 자기 의가 모두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세요. 복음이 이것입니다. 얘기를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우리의 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니까. 그거 틀렸다. 당신이 거기 뭐 안식일 주의를 지키고 뭐 하고 이런 게 그게 틀렸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자꾸 욕먹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걸 자꾸만 배척을 해버린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신앙 하는 것을 그것을 틀렸다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가 여기에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바울이 그것이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니까 뭐 하느냐. 율법을 폐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 그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인간에게서는 의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비 거는 게 뭐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래도 안 나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서는 의의가 나오지 않고 의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요. 그럼 뭐 신자가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괜찮냐나? 실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러잖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면제부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이것을 합류하시켜주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다니까. 아, 저 사람 은혜 지금 저 설교가 맞다 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 이야기는 율법을 이걸 가지고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 말고 뭐이다? 예수다. 율법이 말고 예수다.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진을 한 장 줬어. 사진을. 그게 사진이 누구 사진이냐? 예수님 사진을 한 장 줬어. 사진을 줬는데 그러면은 사진을 준 것은 장차 실물이 오면은 영접하라고 준 거잖아요. 영접하라고. 그러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은 모두 사진 한 사람도 사진이 없는데 나만 사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요 사람만 지금 뭡니까? 진짜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신랑이 있다고 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사진을 통해 가지고서 신랑을 만났을 것 같으면은 그 사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앨범 속에 보관을 해놔 놓고 이 신랑하고 살면 되잖아요. 신랑이 왔는데도 옆에 왔는데도 사진 놔놓고 제 사진일 것 같으면은 그 신랑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여보 이 사진은 날 만나라고 준 거야. 날 만나라고 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오해하기를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 신랑 앞에서 쩍쩍 찢어낸다. 이게 바른 거예요?
아니죠. 아, 이 신랑 만나게 해줬으니까 이 사진도 참 귀하구나. 요걸 귀히 보관을 해놔야지. 그 앞에서 쪽쪽 찢어낸단 말이오. 그거는 신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을 알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다니까. 율법 안 지켜야 되겠네. 개판으로 살아야 되겠네. 여기 꼭 찢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했을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율법적 규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킬 필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 그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마냐? 율법적 규례도 다 지키고 한 거예요. 가능하나 오해 사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을 시비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뭐냐? 바울을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맨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항상 망하느냐?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핍박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지혜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것을 정답적인 의미여가지고 그게 틀렸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란 말이죠. 요겁니다. 하나님 뜻은 요것입니다. 요걸 이야기해줘야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렇게 돌아서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뭐하느냐, 꼭 여기에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인간들 같이 대적으로 나타난다니까. 대적자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뭡니까? 본인이 아니게 지금 오해를 받고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 비둘기 파는 자, 뭐 돈 바꾸는 자 이런 것들을 다 쓸어엎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하나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표는 예표로서 있으면 돼요. 예표로서 있으면 그걸 실상으로 붙들면 문제가 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성전에서 그게 드려져야 돼요? 안 드려져야 돼요? 계속 드려져야 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니고 내가 왔어. 그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게 뭐냐, 염소 저 황소와 염소의 그런 제사를 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한 몸이 뭐냐, 내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제사 짐승 제사로서 날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날 의지해서 나가라. 그 얘기거든. 그 얘기.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바울의 일생은 결국 뭐냐, 뭐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서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바울의 일생이 끝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까요? 결국 뭐냐, 복음은 누구에게 배척당하느냐, 육적 신자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돼 있고. 그럼 바울은 그 육적 신자들을 바울이 그들에게 적개심을 품고서 저놈들 지옥 가라?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핍박당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핍박당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끌어먹고 너희들 다 지옥 가라?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어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서 용서받는 구조로서 구원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몰라보게 했고 예수를 몰라보게 해서 예수를 죽였을 때에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뭐가 있느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죠. 애통이.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 애통이 일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뭡니까? 모르고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죽인 자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자기들이 뭐가 되느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구나. 그걸 드러내게 만들더란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바울을 축출하고 바울을 뭐 또 매진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하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꾸 갈라낸 일들을 한다니까. 갈라낸 일들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자만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야, 그 집사님을 이다이라 그랬는데,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요. 옛날에 나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서, 아, 목사님 잘못했네. 그때 지금 목사님 그렇게 나 오해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정사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욕을 하고 핍박한다고 해가지고서 원수시 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잘 써먹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 지금 날 보고 이나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눈 확 열어줘가지고서 지금 지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 사람도 만약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예수를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나라고 했던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곧 뭐가 되느냐? 용서받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됐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을 지옥 가라 이렇게 저주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죠?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복음을 처음 알고 나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했어. 난도질하고 했다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리석이면 것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무슨 소리 할 것 같으면 내가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린다니까. 이해한다. 저 사람 몰라서 저러니까. 언젠가 알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일어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양분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참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설교할 그런 내용인데 볼 것 같으면 이게 있어요. 바울이 이제 강단에 서 가지고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세요. 포로로 딱 잡혀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시켜버렸다니까. 설교를 시켜버렸다니까. 잡혀가요. 설교를 시키니까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부활의 도를 전하고 나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천국에 가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런 걸 믿는데 사두개인은 안 믿어요.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없어. 그냥 현실에만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도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두드려 내버린다. 이제 바울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둘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같이 있었는데 둘이 바울이 들어가서 둘이 합작해서 바울을 선동을 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두 부류로 딱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지혜라니까. 결국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찾아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해도 받게 만들고 붙잡히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전하든지 가족들에게 전하든지 아니면은 뭐 옆에 뭐 이웃에게 전하더라도 다시 당부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접근하지 마세요.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이제 부탁드리건데 틀렸다 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게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게 몰랐을 때는 이게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다행이고 안 받아들이면은 아이고 그래 서로 믿는 것이 내가 설득해서 알아질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도 긍정을 해주란 말이야. 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바울의 설교법이 그렇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면은 부형들이여 나도 옛날에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담에서 여기서 주님 만나게 내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설교해버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 안에서 열심히 내고 말이죠. 내가 주일 또 말 열심히 지키고 말 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뭐 하는 것이 신앙인지 이게 내가 의로운 것이라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의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의라고 내가 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틀렸다 이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개심이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 이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난 맞고 니 다 틀렸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 니 잘났다 이러지 니 잘났다 이러지.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이 사건들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당황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또 하는 그 바울이 당했던 그 일들을 나에게도 당하게 하시고 바울이 당했던 그 일은 예수님이 당한 일이니까 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일을 바울에게 당하게 하고 바울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당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뭐 하느냐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같이 뭐 하냐 참 5장의 말씀 같이 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받을 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 옆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런 부류에 속한 것으로 저 사람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 주여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것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이라는 게 너무 또 귀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용론으로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서 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